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 드리는 머니 키워 드림 오전 11시부터 매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거의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연말 하면 소비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월 11일 중국에서는 또 광군제가 있었고 미국도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블랙프라이데이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이후로는 12월 말 연말까지 계속이 소비 소비 페스타가 이어지는데 이 같은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 최대 소비 성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완구업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만큼 또 연말에 마찬가지 완구업계 대목입니다 오늘 이정혁 전문가는 이 관련 섹터에서 핫한 종목들 함께 발굴하고 내일매매 기법도 적용해 본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오. one star, I used to know <웃음> 어, <웃음> 제가 영어 <노래>. 가사를 잃어버려서 <laughs> 반갑습니다. 아.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참 어린 시절에그 크리스마스 때를 생각을 하면 아, 이렇게 각각 집집질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 그뭐 먹을 것도 좀 봤고요. 음, 응,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계속적으로 길거리에서 나오는 캐롤들. 어,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항상 백화점이라든가 그 앞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정말 널브러져 있었고. 음, 응,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참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최근 들어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환호성이 벌써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있던 종목들 오늘 장초반 조금 흐름이 안 좋은 듯 보였었는데요 우리가 수능날 수능날 진입을 했었던 덕성이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요, 막 인증해주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음, 그것 외에도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했었죠.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패턴들이 좀 나왔어요. 자 오늘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종목들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과 관심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준비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날짜를 못 바꿨어요. 요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해외 증시, 뉴욕 증시는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당연히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실망감을 더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연준 의사록 공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몇 프로 잡고 있다고요? 2%를 잡고 있습니다. 2%의 목표치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현재의 기조를 제약적으로나마 유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기술주, 부동산, 에너지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고 헬스라던가 자재 또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코스피 음, 11일 만에 2,500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긴축의 완화가 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의 뭐예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좀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내년 2분기서부터 인하할 기조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코스피 지수를 무려 2,8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큰 호재성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 관련되어 있는 장세로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어때요?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거죠.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꽤큰 수익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 섹터 외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들을 체크해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차트맨이죠. 네. 아니 매번 외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하라고 하면서 오늘은 왜 기관이야? 어? 이렇게 갑자기 궁금하신 분들, 제 오전 브리핑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가 있어요? 산타 랠리도 있겠지만은 윈도우 드레싱이 펼쳐질 수 있는 시기이다. 아시겠죠? 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방송에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외에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체크 포인트는요 유아도 아 우리 어린이들 그죠? 예.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가 한명 있어요 남자 조카인데 같이 이렇게 다니면은요 제가 아빠인줄 알아요. 예. 그래서 어, 주변 분들이 어머나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네 예. 저를 좀 닮았더라고요 또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저희 조카가 아빠 아니에요? 삼촌이에요? 막 이러거든요. 약간은 좀 서운한 감도 있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도 우리 조카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기 위해서 단타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11월의 크리스마스, 왕구업계에서는 동심을 잡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린 아이들도요 어디 갈 곳이 없었어요 그죠 어디 뭐 키즈 카페를 갑니까 어딜 갑니까 매일같이 집에만 집에서만 있었는데 이번에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아이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거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좀 써주고 싶겠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두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바로. 오로라와 꿈비입니다. 자, 이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제 뽑아놨거든요. 꿈비하고 오로라를. 어, 그런데 아, 오늘 장 초반에 딱 보니까 꿈비가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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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가서 관심 종목으로 꿈비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너무 수상하니까 네, 바로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대응 시작하고 나서 바로 10% 상승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미 상승은 해 있지만 상승했다라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진입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 톡 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덕성 상한가에 이어서 꿈비까지 1 0에 메가 앤디 등등에서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매일같이 VI 발동 걸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로라서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자 오로라 오로라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노래 있으시죠? 이리 오로라 자 보시면 고점이에요 여러분 고점 체크하시고요 저점 체크하세요 저점 체크했어요 어 그랬더니 어 얘네들의 움직임 또한 우하향아로 빠져 있었는데 중요한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고요 오케이 너희들 여기에서 그럼 해 먹었다라고 치자 과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반을 뚝 잘라갖고 이앞이 뒷전에 있던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어 오케이. 그러면, 요 앞전에 있는 물량대들만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간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유통주식수 체크해야 되겠죠? 주식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어. 거래량 체크하셔야 되겠죠? 어.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얼마의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 거래량이 터진 위치를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과연, 저 자리에서 누가 저렇게 자기 계좌에다가 넣어 놨을까를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죠 추세를 한번 그어 보시고요 단기 추세 장기 추세 다 그어 보시게 되면 변곡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요 자리에서 슈퍼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구비를 딱 해가지고 야. 더 이상 내려오지 마. 어, 주가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어, 하면서 하락하고 있던 주가를 돌려 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어요. 초심자분들은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하셔도 돼요. 종목 많습니다. 굳이 하락하고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아시겠죠? 병곡점이 발생한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응 오늘 오전 차트예요. 어, 오늘 오전에 막 노란 톡 방에서 인증 막 올라오는데 저는 요거 보고 있었어요. 예, 왜? 이미 안정권의 종목들 수익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요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보니까요. 하루 이틀 3, 4, 5, 6일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 6일 동안, 6거래일 동안 저점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던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서 훅 던졌어요. 어. 물량을 에라푹 던져버린 거예요. 어때요? 꼬리가 내려오면서 아 밑에서 받아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꼬리가 달려있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타고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할수 있는 구간은 어디가 되겠어요? 그렇죠. 어제의 고점과 어제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현재의 중간 라인에서 5일선 근방에서 대, 어, 대기 매수 또는 대응을 진행을 하면 될 종목입니다. 오로라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꿈비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월봉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 왔다고 가정해요. 자, 눌렸어요. 눌리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올리지 않고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계속 빠졌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왜 이렇게? 드디어 여기가 언제입니까? 8, 9, 10, 11, 다2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5, 20, 1 년. 1가몇 년이라고요? 0 년이죠. 0년월봉죠니까0 1년. 응. 0 개의 캔들을 봐야 되겠죠.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0 0 번째.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0 0 번째 캔들이에요. 즉 뭐예요? 1년 동안 눌러놨던 것이 지금 병곡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잡혀있다. 월봉상에서요. 그런데 다음 달 12월이에요. 그죠?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 이렇게 월봉에서도 병곡이 발생하는 종목들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오로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서 매매 진행 한번 해볼 거고요.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꿈비예요. 꿈비인데. 아 여러분 얘가요 저는 방송 나오기 전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올라가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제 차트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 전에 어제 저녁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종목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꿈비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느냐 자 고점 확인하세요 고점 그죠 아이고 고점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점도 확인하세요 저점 확인하세요 병곡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슈퍼맨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윌리를 찾아라 이게 아니라 슈퍼맨을 찾아라 어디에 그렇죠 힌트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슈퍼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압구비로 야 더이상 주가는 밀리면 안돼 하면서 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락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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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가 병곡이 생기면서 우상향으로 돌려세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얘가 현재 뭐예요? 유통수 어, 유통수 체크 그죠? 거래량 다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올라 이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밑에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병곡을 만들어 놓았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어 놓았죠. 어. 그래가지고 무슨 저출산 관련주다 뭐다 하고 뭔가 이슈가 하나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상하다. 이 자리였거든요. 어제 캔들 딱이 자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아 좋아. 이거 내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가야지 뽑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한 가지 더원 포인트를 잡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 그죠? 뭐예요? 갭이 형성되어 있어요. 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은요. 저 갭을 메꿔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분명하게 지지의 역할을 하는 갭 상단이 있고 저항의 역할을 하는 갭 상단이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눌리는 자리, 올라갔다가 좀 눌려서 반등으로 나오는 자리를 진입을 한다라면, 한다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전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저점을요. 하나, 둘, 세 개를 올리고, 오일선이 딱 따라가고 있길래, 아이고, 요거, 어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가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한어 시간 정도 빠르게 대응할게요. 그래서 바로 대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의 급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수익 챙겼다라고 해서 버리시면 안 돼요. 어, 10%짜리 종목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상단에도 갭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하단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상단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그 목표가까지 어, 핸들링 하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해서 월봉도 보세요, 여러분. 월봉 보시면은요. 오케이. 야, 니네들 나는 신경 안 쓸게. 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저점에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고점 라인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을 분명하게 꼬리를 주면서 매물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수익은 줄때 챙기는 거예요, 종목이. 그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셔라? 그렇죠. 5%. 7%, 10%에다가 보유 물량의 절반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추격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톡방이요, 여러분. 차트 매니저 11월 13일서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어, 와가지고 잠깐 계산해 봤거든요. 지금까지 추천, 어,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매도 한 거요. 매도 한 것들만 저희가 뭐 플러스 난 거, 수익 뭐 손실 손절 난거 나간 거 수익 난거다 해봤더니 그한1 8 0에서한2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빠르게 참여하셔서 오늘 공부하시고요. 오후 장에 오후 장에 또 멋진 종목 하나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빠르게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노란톡방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노래로 시작하시는 거 귀여워요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물결 남겨주셨는데, 자, 이른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오늘 핫테마 완구 업종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종목 두 가지 봤습니다. 오로라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도알 수가 있었던 핫테마 시간이었죠. 자,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오프라인 강의 정보까지 필요 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 코드와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요. 두 단톡방 모두 참여 코드는 7788로 같은 단톡방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같습니다. QR 코드나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QR 코드는 지금 TV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크게 네모진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하고 이용하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 이데일리 대표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편하신 방향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주식은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조금 건방지게 얘기를 말씀을 올리자면. 주식은 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어려운 용어들 쓰실 필요 없어요. 어제 제가 몇 분을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가요. 어, 그 어려운 이야기들, 어려운 단어들, 그거 다 알아야 되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하기하고 빼기만 잘하셔도 돼요. 해서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종목들 대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저녁에요. 어, 8시서부터, 8시 한 20분서부터 진행했죠?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종목들 계속 살펴보고, 우리가 수익 낸 종목들 복귀하고 했단 말이에요. 덕성, 그리고 라이트론, 우리 단, 단기로 들어갔는데,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바로 5에서 한7% 정도 바로 수익 냈죠?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한 하루 만에. 그죠? 그리고 뭐, CCS, 그죠? KC 그린홀딩스, 계속, 적으 뭐, 메가 MD,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11월 13일서부터 손절 나간 두 종목 1.4, 1.6%두 종목 손절 나갔습니다. 자, 그 종목을 포함해가지고 수익률을 보니까요 200%가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위해. 어, 바랍니다. 뭐, 메가 엠디 d KC 그린홀딩스 동일철강도 아주 멋지게 갔죠. 동일철강도 제가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우리 노란톡방이 오면 다 증거 남아있습니다. 어. 우리 CCS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다.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생방송을 할때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해요. 모자 쓰고 하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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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모자 잘 어울리신다라고 그렇게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어제 저녁에도 한한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또좀더 디테일한 영상 50분짜리 해가지고 2시간을 가까이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알려주는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고 보시기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딱 링크 남겨드리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옆에다 이렇게 딱 틀어놓고 주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라. 어, 공부 안 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겠다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300만 원 가지고 벤츠 살려고 하지 마세요. 500만 원 가지고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허황된 과장된 광고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음, 나는 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지금 직장에 내가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영상 보시고 나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개월만 딱 공부하시잖아요? 손실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요거 3개월 공부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하무적이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분명히 손실은 줄어들 거고요. 수익 나는 종목들은 더더욱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지금보다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칭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제 내보내기 했던 그, 그 타이밍 아마 기억나시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렇게 우리 노란톡방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제가 쓴 멘트를 똑같이 가서 복붙을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다른 방으로 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해, 이해해. 내보내기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차트 매니저 이 박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상담 채널을 만들어놨어요. 4층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상담하시거나 여기에서 안내하는 것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데일리에서 방송하는 요 채널 외에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무료 강의 올려드리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지워버리세요. 아니면 신고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어, 조심하셔야 된다. 어, 그렇게 꼭 기억을 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단타를 들어가죠? 단타 들어갔더니 어떤 분들이 우와, 우와 막 이래요. 왜? 들어가서 있으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저는 단타에 진입을 할 때에도 이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저랑 지금 우리 노란 톡방에서 단타 진행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가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 지금 걸어놓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랬더니만 어때요? 남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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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우리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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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해오죠. 체결되고 나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1에서 2% 정도는 가볍게 수익을 내는 거죠. 우리 마이크론도 그렇게 수익을 냈던 거고요, CCS도 단기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뭐5% 7%까지 수익이 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타 종목을 볼 때에도 거래량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 키움증권 기준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여시면은 여기 주식수가 나와요. 주식수. 어. 이거 총 주식수입니다. 총 주식수예요. 그런데 여기를 마우스로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얘가 유통수로 바뀌어요. 어,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예요?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의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과 생방송 방송하는데 제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유통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가 이렇게 캡처해 오는 화면이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쓰는 화면이에요. 막 정신없게 저는 안 해놓습니다 예. 물론 보조지표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차트를 한번씩은 보기는 해요 하지만 메인 차트는 요 깔끔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저는 반드시 이 유통수를 넣어 놓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차트 빈칸에 두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올 거예요 이 탭에서 어떻게 해요 유통주식수를 찾으세요 유통주식수를 찾아서 얘를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거든요. 어, 얘가 유통주식수예요 어, 이거 보고서 적용버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수가 표시가 된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단타도 치는 거고, 어, 단기 종목도 보는 거고, 종목들 빠르게 빠르게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셨으면 하고요. 제가 종목 뽑는 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승한 게 있고, 전일 대비 등락률 하락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래서 상승한 데에서 가는 놈 찾으시죠? 아니요, 저는요, 하락한 종목에서 종목 찾아요. 네. 거래량으로 딱 거래량 높이, 어, 거래량 누가 많이 나왔는지 딱 체크해 놓고, 저는요,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어, 손으로 딱깍딱깍딱깍 누르면서 일단은 큰 그림서부터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공부 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에 대한 색상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야, 자네 신기해. 아, 뭐가 이렇게 신기하십니까? 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머리가 탈모가 온게 신기하신가요? 이랬더니, 아, 정말, 야. 밑에다가 그렇게 받치고 있으면 체결돼 갖고 올라가는 단타 승률은 내가 인정해 줄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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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신기해하세요. 단타 들어가면요 그냥 탄성이 막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 진입할 때요 이 거래량의 색상을 캔들의 거래량의 색상을 저는 바꿔놓는다니까요. 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전일 거래량 즉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적으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캔들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요 이 거래량을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 따닥 두번딱 누르시면 어때요 지표 설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라인 설정에 딱 들어가시면요 다른 거 만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라인 설정에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놓으시고요 확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요 무기 하나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캔들 색깔과 동일한 거래량의 색상이 표시가 된다. 보면서, 아, 아, 야, 어, 너 지금 사고 있어, 사고 있어? 야, 누가 샀어, 누가 샀어? 어머, 어 어머, 니가 샀어? 그럼 나도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너무너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가 있다. 자, 하나는 걸린다. 오래간만에 가지고 왔어요. 분할. 분할 매수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A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 5,300원에 우리가 한번 대응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위 아래로 지뢰를 딱 분할로 설치를 해놔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매수를 딱딱딱딱딱딱그 어, 우리 대응가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할로 딱 걸어놓는 거예요 지뢰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다가요 체결 안될것 같죠? 된다니까요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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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가면요 나는 이미 수익권이에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 그거 따라 들어간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매수 체결이 되었어요. 밑에 있는 건 아직 체결 안 됐죠? 매수가 되었어요. 위에다가 바로 매도 설정. 이게 만약에 5%면 5%, 이게 7%면 7%, 바로 매도 걸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맨날 그냥 가는 종목 그냥 호가창 보니까 막 올라가니까 시장가로 그냥 따라가서 딱 체결되자마자 기가 막히기도 빠지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매수했어요. 오케이. 응. 거래량도 체크하고 이평선 체크하고 우리가 다 매수를 했어. 그럼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목표가 설정을 제가 해드리고는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매도를 미리 걸어놔야 돼요. 키움 증권 기준 공유기 사창을 여세요. 여시면. 여기에 장고가 보여요. 장고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장고가 막 나와요. 그러면 스탑로스를 체크를 딱 하시고요. 일반 설정에 있습니다. 스탑로스를 딱 체크를 하시고 이익실현에 체크하면 여러분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나와요. 평단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 7%, 10%, 이렇게. 이 구간에다가 내가 보유한 물량의 절반, 50%만 매도 설정 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오전에 덕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팁을 드렸어요. 자, 얼마 돌파하면은 더 갑니다. 얼마 돌파하면 더 갑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매도가 되고 나서 나머지 이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 회의를 하시던, 운전을 하시던, 뭐, 예, 지금 시장을 못 보시더라도요, 어때요? 어, 여러분, 얼마든지 음,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간다. 아유 매니저, 네. 나는 말이야, 나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 내가 이거 폴더폰 쓰거든. 나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가능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휴대폰에서도 주문을 주문 탭에 들어가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잔고를 체크하시고 잔고에다가 마찬가지로 몇 프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90일 동안 예, 알아서 여러분들이 내시경을 받고 계셔도 제가 금요일 날 내시경 받거든요. 예, 수면 내시경, 내시경을 받고 있어도 어때요? 예.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체크를 꼭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제도 그, 우리, 어, 생방송 진행을 할 때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잔소리도 좀 했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 자산이요. 숫자 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어. 이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빠르게 하나 좀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5%를 작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어떤 분은 5%, 7%를 되게 작게 생각을 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A라고 하는 분이 있고 B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7%의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A라고 하시는 분은요, 500만원 매수하셨어요. B라고 하시는 분은 2억 매수하셨어요. 7% 되잖아요, 여러분. 2억 매수하신 분은요, 7%까지도 못 봐요. 3, 4% 되면 매도 때리고 나서 환호성 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꼭 조금 소액으로 하셨던 분들을 제가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유 뭐7%돼봐야 이거 뭐 얼마 대도 안 어. 왜? 물려 있는 게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 7%에서도 수익을 챙기시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7%에서 수익을 안 챙기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2차 매수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좀 느긋하게. 급한 건 여러분들이 급하지. 종목은 절대로 하나도 안 급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은 줄때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과 거래량, 추세선과 매직 기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료 강의 지금 영상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방은요, 여러분, 3%, 5%만 가도 난리 납니다. 차트 매니저 방 어때요? VI 걸려도요,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 수익을 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체면도 걸고 해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주식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원하는 것들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루하루하루 하루 그걸 한번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소액으로요. 한 3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거 달성하게 한번, 요거 깨, 어, 진행,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지금 아이디어 좀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목표 반드시 세워놓으시고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 매니저와 소통하고 싶어. 어, 차트 매니저, 그 강의는 어디서 보는 거야? 어, 종목 어디서 볼수 있어? 자,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입장하셔서 인사도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 키워드림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요. 어, 먼저 QR코드로 입장하시는 법. 스마트폰 카메라 먼저 준비를 해 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이 네모난 QR코드 떠있는 부분에 가져다 대 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 지금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해서 이 부분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스캔이 되고요. 스캔 제대로 되면 노란 링크 나타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가 필요한데요, 7788 숫자 네 자리로 저희가 미리 설정해 뒀으니까 방송 시간 중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먼저 저희 쪽으로 한 통을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세 글자 적어서 간략하게 요세 자면 됩니다.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번호는 샵 #3772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면서 링크도 함께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고 단톡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7788이 참여 코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600명이 넘게 함께 하고 있는 방인데요. 오늘도 좀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드립니다 하셨고 또한분 공부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들어오고 계시네요. 어제처럼 주린니 분.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괜찮습니다 공부하고 싶다 라는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단톡방에서 함께 열심히 해서 수익까지 낼수 있게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린이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음. 제가 이런 말씀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어정쩡한 것보다요 예, 아예 백지 상태가 좋습니다 예, 어정쩡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게더 나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상담을 한번 이렇게 해드렸던 분 중에서,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 안 할래요? 라고 하면 저는 박수 쳐드린다 그랬어요. 어우, 잘 생각하셨다고.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해야죠. 똑부러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초심자분들은요, 처음서부터 남들 막 수익 인증 올라오는 거 보고서, 어우, 부러워, 부러워 하지 마시고, 한 주씩, 아시겠죠? 한 주씩만 공부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요, 내가 승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주가 열 주가 되고, 열 주가 천 주가 되고, 천 주가 2억, 3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차근차근히 남녀노소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강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제 제 강의 보신 분들 굉장히 재밌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정말 재밌게 어떻게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조카에게만 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어요. 총세 가지의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공부하시게 돼요. 뭐냐 그러면? 주매매라고 하는 게한 가지가 있고요. 항매매라고 하는 게한 가지가 있고 타매매라고 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냐면 주식은학습과 타이밍의 약자예요. 그런데 시장은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요. 그리고 횡보장이 있어요. 각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패턴들이 하나씩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다 공부해서 내가 다 해야지 아니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돼요. 그게 보다 내울 매매다. 네올매매. 네올매매는 뭐냐. 하단에 침수 구간이 뭐예요? 침수. 즉, 조정의 구간이에요. 절대적으로 저는 올라가는 놈안 따라 들어갑니다. 저는 저, 정말 그게 안 따라 들어가요.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단에 화살표가 생기면요. 홀딩 하는 거예요. 홀딩. 자, 매수 후에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하시는 거예요. 하단에 두 군데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네트입니다. 한 네트. 핫레트. 예, 네, 여러분, 어제 10% 찍었죠? 그죠? 우리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더갈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자, 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놓쳤단 말이에요. 아, 너무 아까웠죠? 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가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못했어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갔었어요. 요때 우리가 매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자리가 또 나온다니까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요 자리에서 왜 들어갔느냐? 아,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놓친 게. 그래서 타점 잡아갖고 들어가서 어제 10% 이상의 수익이 난 종목 한 네트였습니다. 두 번째, 코미코.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박수 쳐야 돼. 우리, 그죠? 계속 수익권이에요. 이 종목도 왜 들어갔어요? 그렇죠. 고점 확인하고 저점을 딱 확인했더니 어머나 뭐야 물찬 자리가 나오기 시작했네. 자이 자리에서도 한번 물이 찼죠. 이렇게 물찬 자리 매수 포인트, 물찬 자리 매수 포인트. 그죠? 계속적으로 물이 한번 찼던 자리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너무너무 멋지고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강조했던 종목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하이 스틸이에요, 하이 스틸. 자, 하이 스틸도, 음, 보세요,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조금 주가가 빠져요 괜찮다니까요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저점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때요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자리도 지금 제가 째려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어때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힌트인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 나왔죠 에. 나왔어요. 힌트 끝. 오케이. 자, 아이스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어때요? 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데 매수 화살표 홀딩 5, 7, 10 매도. 자, 나머지 물량 홀딩. 또 동시에 물찬 자리가 또 나왔네. 어,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5% 그죠? 매수하고 나서 내평단가에 왔을 때 5%, 7%, 10% 매도 걸어놓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 편안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찾아내기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손절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죠?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어,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히든 종목 설명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빠르게 와, 우리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법두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QR코드가 첫 번째, 문자 메시지가 두 번째입니다.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하단에 또는 상단에 방송 중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을 하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고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 참여코드 7788이고요. 이 방은 저희 방송이 끝나면 함께 닫히기 때문에 얼른 오늘 지금 마지막 기회 이용하셔서 입장해주세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 샵3772번으로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이정혁이라는 전문가 이름, 이 키워드만 절대 빠뜨리지 말고 적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마찬가지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이고요. 11시 50분까지만 열려있는 방이고, 이정혁 전문가는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출연이니까요.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안내까지 도와드렸고 계속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 히든 종목 소개 받아보죠. 전문가님 바로 알려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 50분 짧다니까요. 한 5시간 특집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히든 종목. 자, 맞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개별 종목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상한 흐름이 포착이 되면 바로 대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어때요?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하락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아랫라인을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고점이 얼마였어요? 6만원이었습니다. 지금 37,000원까지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만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빠질 거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빠지지 왜 자꾸 이 자리만 오면은 이 자리만 오면은 돌려 세우고 있는 거니 굉장히 수상하죠. 그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좀 봤어요.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전쟁 끝납니다. 맞죠? 자.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얘를 매달아 놓고 있고 5일선을 지지를 받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차트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벌써부터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박스권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 안에서 분할로 분할로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 현대건설이 되겠고요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왔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라인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가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수 안해요. 저는 매수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구간, 이두 번째 칸과 첫 번째 칸요 사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가 있고요 외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는 현대건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능 기업이에요. 아, 지능 기업.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무거운 종목 하나 봤으면 좀 가벼운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뭐, 정릉 홍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뭐,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요, 재무가 제복 괜찮아요. 네, 탄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수급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 음, 응, 그동안에 소외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아, 차트를 보니까요, 엄청 소외를 받은 거예요. 맞죠 아니 얼마까지 갔던 애예요 4500원까지 갔던 애가 털렸죠 에이, 이거는 뭐 공식이죠 털렸어요 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모아오면서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종목 찌는 기업인데 자왜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까요 아니 이런 데에서 터지면 너희가 해먹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으나 이 자리에서 터지는 건 뭐냐고요 그죠 그래서 확대를 딱 해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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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추세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박스권으로 누가 보더라도 3 개에서 4 개가 되는 계좌가 진입된 게 보여요 누구 계좌 세력 계좌 맞죠 세력 계좌들 찾아내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뭐가 있어요 세력들도 그래요 평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요 이렇게 해갖고 뭘 봤어요 오늘 오전에 차트예요. 요 구간 내에서 우리는 대응을 시작하겠다. 아시겠죠? 5일선 지지받아주면 더욱더 땡큐베리 마치. 아시겠죠? 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어온 요선 안에, 요, 요 라인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능 기억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가다 놓았었죠. 응. 누구 하나 수익 내고 나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재무도 괜찮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어, 야, 얘네들 말이야 무언가 좀한 수를 노리고 있구나. 무언가 한 방이 나오면 빵빵빵빵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기대를 갖게 되는 종목, 진흥기업이었습니다. 자, 진흥기업이요, 여러분. 꾸준한 실적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조금 보장이 되는 것 같고요. 외인들의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52주, 우리 6개월에서 36개월 공부했어요. 52주간의 매직 기간을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지능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요,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오늘 오후에 빠르게 복귀해서 여러분과 들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따라 노란 톡방에 또 질문들이 폭발하고 있어서 얼른 방송 끝나고 복귀하셔야 될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